있어. 나 정말 나의 지갑. 야, 우리 리바운드, 리바운드! 줄리의 리바운드! 리바운드, 리바운드! 아, 안 되겠네, 이거. 디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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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파울은 작전이었나요? 아니면 우발적인 행동이었나요? 100% 저의 실수였어요. 내 옆으로 쑥 지나가니까 어떻게든 그걸 좀 막아보려고 따라갔다가 파울을 하게 됐어요. 정말 뭐 어이없는 그런 실수였죠. 5초 남았으니까 기계 놓으면 치고 나가서 붙여서 파울 얻어야 돼. 줄리엔 형! 줄리엔! 리바운드 하면 패스 오지 마! 딱 잡아라냐! 파울 없어, 파울! 들어가요? 제발. 알겠지? 깜짝보다. 야, 잡자! 리바운드! 주사가 5초 남았어, 주사가. 5초. 자, 리바운드! 리바운드! 거기에! 거기에! 제 눈에 정확히 11초로 보였어요. 모르겠어요.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서 제 자신한테 화만 나더라고요. 99.9% 다 이기는 경기로 끝나는 건데 그걸 어릴 때부터 함께 제가 분명히 벤치에서 5초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사가 5초 남았어. 지사가 5초. 서로 그냥 5초 동안에 그냥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실책을 해서 사실 막 하늘이 무너져서 내리니까 입에 생겼다가 식도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손가락 넣고 다시 이렇게 음식을 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, 그래 너무 정말 화도 나고 이해가 안 됐어요. 이거 무슨 상황인지 뭐야. 왜냐면 제가 5초인지 알고 있는데 서지석 형이 모르는 것 같아서. 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4개월 넘게 며칠을 응원했던 거가 다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시간을 많이 내, 시간! 애초에 여기 애초에! 일로 나와서 궁금하게. 잘 봐. 일로 나와서 궁금하게. 잘 봐. 자, 이렇게 되면서 4쿼터.